동두천시 보건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요일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된 지난 5월 6일을 시작으로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. 13일에는 큰 시장 사거리에서 코로나19 함께 이겨내기를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. 생활 방역 수칙을 홍보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홍보지와 함께 휴대용 손소독제, 손소독 티슈, 종이 비누 등 방역 위생용품도 함께 제공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.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철저한 방역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의 조화가 필요한 시기인데요. 동두천시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나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건강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마음에 두고 적극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